킬러 형욱은 목욕탕에서 비누를 밟고 넘어진 뒤 기억을 잃었습니다. 우연히 옆에 있던 단역배우 재성은 형욱과 목욕탕 키를 바꿔서 도망쳐버렸죠.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형욱은 지갑에 들어있던 신분증으로 자신이 84년생 윤재성이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. 32살이라기엔 얼굴이 좀 건늙었지만 팔이 손에 착착 감기는 게 손재주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무술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것까지 알게 됐죠. 어느 날 달력에 적힌 시간과 장소에 나가보니 양수리의 한 사극 촬영장이었어요. 형욱은 자신이 단역배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해하고 기필코 배우로 성공하리라 마음먹게 됩니다. 이번 현장은 액션 영화 촬영장이었어요. 형욱은 킬러 본능을 발휘해 현장을 휩쓸어버렸죠. 그 모습을 눈여겨본 감독은 형욱을 조연으로 발탁합니다. 짧지만 대사 한 줄도 주어졌죠. 드디어 형욱에게 기회가 왔습니다. 지난 몇 달간 매일 체력 훈련을 하고 입에 볼펜을 물고 대사 연습을 하고 연기론 책을 보며 메소드 연기를 공부한 실력을 발휘할 기회입니다. 형욱은 잔뜩 긴장한 상태로 촬영장에 섰습니다.